현우 학생을 본 건 지금 처음인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아주 좋은 화보로 그 박사님의 뒤를 걷기를 바랍니다. 관람객들에게도 건우에게도 만족스러웠던 시간. 건우는 선물과 함께 명함까지 받게 됩니다. 건우가 명함 드려. 오늘 또 거기에서 기념품. 기념품. 여기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곤충 박사 되거나.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건우야. 건우야. 잠깐만. 우리 강의가 끝났으니까. 응? 바로 학교 가자. 바로 학교 가는 게 좋지 않겠니? 가자, 얼른. 나와. 옷 갈아입고 나와. 일본 관람객들에게 칭찬도 받고 오늘 하루 어깨가 으쓱했던 건우. 사실 건우는 오늘 이 기분을 더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건우 어디 보내시나요? 학교 가야죠.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다시 와서 강의하고요. 강의 마쳤으니까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로 가야죠. 내키진 않았지만 다시 학교에 온 건우. 수업 도중에 들어가는 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으세요. 거기 앉아. 오늘 한 문제 가져왔네. 자, 오늘 화일 나가면 처음 외울 때 뭐 배웠어? 조퇴까지 했으니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될 법한데 엄마는 좀처럼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부스. 그렇지. 부스예요, 부스. 이 부스 하나가 한 글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음 날, 건우는 오늘도 연구실에 먼저 들어섭니다. 웃기네. 아끼던 사슴벌레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건우. 여기저기 찾느라 분주합니다. 어? 이거 왜 없지? 얘가 왜 없어? 설마 나오겠지 했는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왜 안 보이지 얘가? 중충 수컷이 어디서 온지 진짜 안 보여요. 얘 어디 갔지? 얘 진짜 사라졌는데요. 덩치가 좀 큰 편이라 뒤지면 다 보이는데 얘 어디 갔지? 어? 급기야 아빠에게까지 도움을 청해 함께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꼼꼼히 찾다 보면 곧 들통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 여기 안 왔다니까 오늘? 여기 자세히 찾아봐야지. 분명히 놓았던 위치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사라진 건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슴벌레라요? 한 판에 있었다는데 일곱, 여덟 마리가? 사슴벌레는 저쪽에 넉사 연구실에 있잖아. 아니 연구실에 있던 거. 이럴 줄 알았네. 이후인 즉슨. 건우. 건우, 엄마 봐. 내가 왜 이리 갖다 놨겠니? 밥도 안 주고 다 굶겼어. 엄마가 밥 주려고 이리 갖다 놨는데. 사실 K가 문제를 만들긴 했지만 엄마 역시 건우의 문제점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곤충을 좋아한다면서 먹이주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데요. 엄마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것을 허락 없이 건드리는 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굶어 죽는 것보다 엄마가 여기서 주는 게 낫겠다. 키우려면 제대로 하든가. 제대로 했잖아요, 왕사. 이거 하나만? 그럼 나머지 제대로 하는 거 왜 찾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하는 건우가 네. 엄마에겐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왜? 기분 나빠? 오해해서. 뭐라고? 오해해서 좀 그래요. 오해해서 그래? 아니, 뭘? 그게 아니라 제가 엄마 오해해서 좀 그렇다고. 아, 어디서 흥분해갖고 길길이 날뛰질 않나. 요즘 네가 사춘기라는 걸 인정해. 그래서 엄마 아빠도 자극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네가 해도 해도 너무할 때는 있어. 그건 아니야. 그럼 매번 엄마를 그렇게 오해하고. 곤충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힘든 박물관 운영도 마다하지 않은 엄마에겐 아들의 오해는 더 큰 서운함을 주었나 봅니다. 그 표정으로 있지 말고 다 박물관에서 나와서
네가 깊이 반성하고 와. 생각해보고 풀어지면 와. 어? 아, 그래.